그래, 잘 가. 야, 아무튼 그래, 그거 해서 잘 정리해서 하고 지금 보내요? 뭐를? 여보요. 아, 좀 이따가 해서 좀 이따 끝나고 해서 보내. 자, 이거 뭐 봅시다. 그거를 목표로 가르친단 말이야. 너 이제 중등부는 거의 그래.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근데 그거를 학생이 잘 따라오냐, 안 따라오냐의 문제겠지. 아무튼 그래.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알고 그렇게 잘 따라오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잠도 더 자면서 그 다음에 공부할 시간 공부도 덜 하면서 점수는 더잘 나오는 그게 제일 좋은 거야. 그래서 너희들 국어랑 영어 너는 알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일 뭐 너도 알잖아 국영수 이면서 나중에 뭐 이제 탐구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수학은 니들이 이제 뭐 하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근데 국어도 뭔가 좀 잘해야 돼어 근데 중학교 국어랑 고등학교 국어랑 진짜 뭐 이건 아예 다른 언어라고 보면 중학교 때 하는 거는, 그러니까 당연히 중학교 때한게 바탕이 돼서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되긴 하니까 중학교도 잘해야 돼, 당연히. 근데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야. 중학교 점수에. 그렇게 했을 때, 고등학교 가서 편하게, 쉽게,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야. 14번,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. 너 패스트푸드 모르? 패스트푸드가 뭔지 몰라? 그 수현이 패스트푸드 뭔지 알아볼래? 정확히 잘 몰라? 태경이 알아볼래? 패스트푸드가 뭐야?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뭐냐고? 가고 싶은 거나
뭐 그렇지. 근데 원래 패스트푸드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있죠. 그 맥도날드, 뭐 롯데리아, 뭐 KFC, 뭐 그런 데 있지. 원래 그런 데가 패스트푸드야. 그러니까 음식이 빨리 나온다는 거지. 패스트푸드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? 정크푸드라고 하는 거야. 정크푸드. 혹시 정크푸드 뭘것 같아? 정크가 뭘것 같아? 이게 쓰레기라는 뜻이야. 쓰레기.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정크푸드, 쓰레기 음식이라고 해. 아무튼. 패스트푸드, 이게 뭔지 이제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. 뭐, 아무튼 그래. 근데 요 패스트푸드가 왜 쓰레기 음식이죠? 왜 그렇지? 왜 건강에 안 좋죠? 뭐, 소위 말해서 그러잖아. 칼로리는 높고, 영양가는 없고. 그렇지? 그래서 뭐 너희들 뭐 알잖아.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거. 그렇지? 프렌치 프라이즈랑 그다음에 코크 뭐 콜라랑 햄버거 이런 것도 있잖아. 알지 그거? 그죠? 칼로리 높고 영양가 없지?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푸드 쓰레기 음식을 하는 거야. 아무튼 그래, 그래서 뭐야? 얘가 건강해. 너 해석해. 얘가 건강해. 좋지 않다. 아니, 마무리하라고 해석을. 지우, 여기 된 뭐야? 2번이 목적격 관계되는 거야? 뭔데? 왜 접속사야? 뒤에가 완전 얘가 접속사 되시고, 그러면 접속사 대신 뭐라 그랬어? 무슨 절? 명사절. 그래서 이렇게. 이거 자체가 다 접속사 대신 명사절을 이끈다. 그러면 얘가 명사 중에서 무슨 자리에 쓰인 거야? 목적어 자리죠? 명사는 주목어 자리에 쓰일 수 있고, 얘는 목적어. 노우의 목적어 자리에 쓰인 거. 3번. This is the longest bridge that I've seen. 네. 수현이 한번 해석해봐. 이것은
그래, 뭐, 본적 있다, 이거는 잘 했어. 잘 했는데, 조금 연결시키는 그런 게 조금, 필요한데, 그래, 그러면은, 지우. 여기 된 뭐야? 여기 되면 뭐냐고. 왜? 뒤에가 불완전해? 왜 불완전해? 이거? 이게 보다? 자. 내뭐 내가 봤다 뭐 그거잖아. 그래서 얘가 이제 타동사 맞죠? 그래서 어쩌면 돼? 타동사는 뭐? 가 있어야 돼. 근데 안 나왔다. 그래서 지금 불완전 행사 이제 못 간대. 그러면 이게 못 간대지. 그러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, 지금? 이거 3번 해석은 어떻게? 너 지금 이거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지?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품사가 뭐야? 명형부 중에서 뭐라 그랬어? 형용사 절이라고 그랬지? 그럼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. 근데 형용사, 그러면 얘가 뭘 꾸며주는 거야? 명사. 앞에 나온 명사. 얘가 명사죠. 명사와 다른 말, 다시 말해서 선행사. 얘가 이렇게 꾸며져, 이렇게. 앞에서 다 나왔던 거잖아?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. 아니, 얘가 얘를 꾸며준다니까?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? 이거에서 어떻게 해? 맞아. 내가 봤던. 가장 긴 뭐? 그 브릿지 몰라? 브릿지 몰라? 브릿지는 그 다리죠, 다리. 지우, 너는 지금 스크립트 보고 읽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잖아. 그거 빨리빨리 해. 너 지금 중3 거다 끝나가는 거야? 듣기? 듣기 중3 거 지금 다 끝나가는 거 아니야? 그때는 중2 거였어? 그 다음에 너 중3 거 저거 파란색 아직 안 하고 있지?
중2 거 은퇴했었어? 아무튼 듣기 좀 남았다고 지금? 아무튼 그 듣기 하는 거 빨리빨리 해야 끝내야 되나? 지금 단어가 그거 하는 거는 네가 많이 아직 안 읽어서 그런 거야. 알았어? 자, 그러면 다른 사람들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?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이게 뭐야? Have PP이거든? Have PP가 헤어피티가 뭐죠? 현재 완료지. 현재 완료이고, 현재 완료는 이제 뭐 용법이라고 해. 해석이 몇 가지 되는 줄 알아? 네 가지 어떻게 알아? 그때 쌤이 그때 내가 했어? 아, 그래? 좋아. 그래, 현재 완료는 그 용법이 네 가지라고 했지.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뭐뭐뭐 있죠? 계속. 그렇지. 계속. 계속, 그 다음에. 아, 근데 좀그 순서대로 내가 아마 순서를 좀 했을 거야. 그 자주 나오는 거대로 하는 게 좋거든. 경험. 수현이는 어디 적혀 있어? 독해청에서 그때 했었나? 그래. 좋아. 오케이. 경험. 그때 나왔으니까 했겠지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, 뭐죠? 완료.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결과. 자, 그러면. 자, 얘는 그럼 뭘까? 그렇지, 경험이지. 그러면은 경험이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야? 현재 완료는 그렇지. 이렇게 이거라고 얘기했었지. 과거 이게 현재고, 과거에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거다. 그래서 그래도 지우 뭐야? 경험이니까 내가 본것 중에서. 그러면 내가 본 거라는 건 무슨 말이야?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. 과거에서 지금까지 본 경험, 그 중에서 가장 긴 다리다.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, 이것은 내가 본것 중에서 가장 긴 다리다.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경험으로서. 자, 그 다음에 4번. 자, 아무튼 이제 얘가 못 간다니까 이제 뭐 보기 얘도 못 간대. 그렇게 되는 거고. 자, 4번. I want to live in the house that has a beautiful garden. 지금 여기 댓 뭐야?
지효야, 이게 된 거냐고. 아, 진짜, 씨. 너 진짜 이번 주말 동안에서 너 마지막 내가 기회 주는 거야. 이번 주말 동안에서 관계대로 싹다 정리해. 영상 보고. 아, 자, 이거 5번은 조금 잘 봐야 되는 건데, 여기 5번의 대사는 뭐 같아? 지시형용사. 마치 접속사로 조금 헷갈리게 될 수도 있어. 풀고
그래, 그 다음에 단어 그거 학원 라고 해서 그래, 일단 그렇게 해도록 지금 계속 나오잖아. 너는 지금 아 진짜 너 이번 주말까지도 관계대로 다 영상 다 보고 해서 너는 다른 거 숙제하기 전에 관계대로 다 이거 해와.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진도를 못 나간다니까? 다른 애들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너 때문에 이 진도를 못 나가잖아. 이게 너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. 내가 그래서 계속 똑같은 말 계속 하잖아, 지금. 그지? 너 주말 동안 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거 해와. 알았어? 가.